마누라 나랑 같이 하자. 도파민 폭발할 것 같아. 되게 신났다, 파이어나. 논란이 될 만한 일입니다. 지어낸 말인가요? 진짜 해명해주세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고백할게요. 궁금하지? 뭐 찾겠지?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칠리체리의 아빠 면접! 아빠 면접 이걸로 바뀐 거예요? 아니 얘가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 오늘도 역시 장수 협찬 2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제일 가는 드랙쇼를 보려면 2층으로 오세요. 이태원 4번 출구 1분 거리 해동마트 바로 앞! 쇼쇼쇼! VJ 특공대인가요? 넘어놓으면 시작해 드랙쇼! 저희가 칠리체리 새 멤버를 뽑고 있는데요. 면접 보러 오신 지연자분이 계신데 불러볼까요? 지연자분 뒤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초의 남성 지원자? 근데 걱정이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언더스탠딩하고 이력서를 넣으신 걸까? 네? 아방한 점수 영어 9.4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온밀크의 인터내셔널 베이비 조나키입니다. 국제적인 아기. 정말 궁금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털어봐야 되는데요. 털어볼게. 너의 신사? 따란! 마밤! 마밤! 본명! 조나! 까라니! 아끼! 까라니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 출린 이름인데 더 길어요. 더 길어? 오. 진짜 이름은 조나 칼라니 이마카나 노카 하쿠 아키입니다. 조나 칼라니 이마카나 노카 하쿠 아키. 어디 쪽 이름이시죠? 하와이 이름이에요. 오. 하와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네. 불행 지수가. 잠시만요. 마이크 좀. 옷도 너무 내려가는데? 약간 점점 옷이 더 내려가는 것 같아. 회를 겨드뻐서. 잘게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문장이에요. 신성한 선물. 오~ 저희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줄까요? 주세요. 주세요. 네, 주세요.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다 싸이거리 그때까지 흥행해 주시길. 제가 또 장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명가거든요. 저희 조가을 어떠세요? 근데 가을이 여자 이름 아니에요? 아니면은 빠르게 얘기해서 조갈. 조갈. 마음에 드시나요, 조갈? 고민할게요. 생각해보세요. 우선 이력이 너무 많아요. 이력서만 지금 한 두 장 돼, 지금. 전 직장이 어디죠? 댄서. 댄서. 보아, 이효리, 이승철, 유미래, 브라더, 뉴이스트, 여자아이들, 현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윤석열, 문재인. 문재인?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초대형 블록버스터 백두산이시던데 무슨 역으로 나오셨죠? 제 캐릭터는 이름이 없어서 합격! 원래는 그냥 엑스트라로 나갔지만 마동석의 옆차례에 있었거든요. 마동석이랑 얘기하면서 한국말 할 수 있네, 감독님 이분은 대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줘 뭘? 어머! 마동석님이요? 어머, 미스터 마가? 마데디. 그럼 저희 칠리체리에 합류하시면 미스터 마동석 씨와 이렇게 커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하는 거 회사 생활의 기본이에요. 스윙키즈도 나오셨다고. 안무도 그 만들었고 되게 길게 계속 그 영화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영화 많이 안 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봤어요? 나 봤어? 아니요. 포장지가 조금 작네요, 오늘. 댄스, 안무가, 인플루언서, 배우 너무 고특이셔가지고 월급을 맞춰드릴 수가 힘들 수 있어요. 혹시 비자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긴 비자 못 해드려요. 이 잡을 포기하면 안 되네. 맞아, 이 잡을 포기하면 안 되네. 꾸준히 유지해주세요. 파이오나의 팩트체크! 짜잔! 따란! 비밀리에 코러스 파이오나의 안무쌤이라는. 제가 코러스 파이오나 안무 거의 다 잤습니다. 플러스 150점. 근데 코러스 파이오나 두 분 중에 또 좋아하는 코러스 파이오나 있어요? 저는 그냥 두 분 다 단발머리분은 좀 귀엽다는 생각이 좀 있고 혹시 검정머리, 보라머리 중에 어떤 분이 더 좀 잘 따라오나요? 둘 다 잘 따라하지 않으니까 고르는 건 좀 힘들겠습니다. 코러스 바이오나의 안무쌤이라는 커리어를 넣으시고 싶으세요? 지우시고 싶으세요? 지워도 괜찮습니다. 예. 저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닌데 왜? 아 맞네. 왜냐하면 제가 노력이 많이 해서 그 안무 찼을 때 가르치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 많이 생각해요. 자질 논란. 조갈 씨의 의견 네, 잘 들어봐. 조갈 근데 너무 깨터져. 네, 조갈 이름을 말하니까 약간 thirsty한데요. 네, 잠시만 목도 축이고 네.
PPL 같아요. 댄서로만 이제 계속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지하철 릴스가 갑자기 뻥 터졌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었어요? 진짜 지하철 타면서 사람들이 외국인 지하철 댄서 그럴 때 좀 당황 많이 하셨었어요? 당연히 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 항상 주먹이 항상 받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알아요? 사람들이 저 팬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근데 안에서 그냥 예스! 약간 스타의 자질이 보이는데? 하지 마세요. 한국 감성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네. 여기 팬분들 난 사랑하시죠? 그럼요. 제 허벅지 이상한 것만 갖다 대지 않으면 좋아. 혹시 앞으로 콜라보 하고 싶으신 인플루언서가 Need More Cash 야래 몇 번 만나서 아마 그 미래에 할 수도 있어요. 영입해 빨리 영입해. 저희 여기서 이렇게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야래 몸이 나오네요. 여기 가발 좀 더 어떻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민두가 보여. 앞으로도 많은 콜라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필 한번 하시죠. 나랑 콜라보 하고 싶지. 나랑 같이 하자. 예! 나랑 콜라보 하고 싶지는 자르고 나랑 하자 하나만 쓰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할게요. 아주 만족스러운 편집본이 나왔어요. 77이 들어오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눈에서 열정을 봤어요.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됐으면 같이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은 동작이 있는지. 보기 딥을 배워야겠다. 보깅의 꽃이라고 불리는 보기 딥. 두 동강이 나서 여섯 명의 칠리체리가 될 것 같아요. 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더 쉬워요. 오! 초보 버전으로 할게요. 팔로는 나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면서 그냥 앉고 손은 먼저 닿을 거예요. 슬라이드. 됐습니다. 요거 요각도로만 찍어야 돼. 요각도로 찍어야 돼. 잠깐만 웃지 마라. 내가 진지하게 할 거야. 다음. 여기에 힘 줘. 슬라이드. 손 먼저. 5, 6, 7, 8, and 카카라카카카카 이사님, 우리 막내 쥐때리가 재롱잔치 한대요. 상황극 하나 할게요. 욕심이 생겨버리군요. 프레젠테이션 준비됐지? 갑자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5, 6, 7, 8, 1, 2, 3. 저 이제 좀 쉴까요? I'm juicy honey, but I'm not your honey. 제가 하는 질문은 약간 juicy하고 약간 spicy하고 약간 제 가까이서 드래킹들을 보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일 예쁘고 fierce한 드래킹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일 예쁘고 fierce한 드래킹? 밴비였습니다. 였습니다. 사별이세요? 가행이 돌아가셨습니다. R.I.P. 저희 셋 중에서 매력이 있고 더 눈길이 가는 드래킹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세 명만 남았어요. 지구상에. 포토슛 했잖아요. 저희 사진을 보면서 마누라 진짜 뛰어났어요. 여기에서 또 편집이 들어갑니다. 악마의 편집이. 마누라랑 하고 싶다? 마누라 나랑 같이 하자. 플러팅이에요? 입사 동기가 정가요? 연락처 주고 가세요? 이름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지하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IMVIP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애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냥 릴스로만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거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일입니다. 콘텐츠로 소모하기만 했을 뿐이다. 진짜 해명해주세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팬들을 만났다는 말도 지어낸 말인가요? 네, 고백할게요. 진짜 힘들어요, 요즘은. 진짜 힘든 일이. 되게 공들. 네, 죄송한데 상황극 하실 거면 깜빡이 치고 들어오세요. 당황스럽거든요. 경고!
제 돈으로 택시 안 타요. 윤호피디 돈으로. 아, 윤호피디가 그런 혜택이 있어요. 이렇게 막 퍼주시는 분이셨구나. 제너러스 하시네요 아주.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아따따라 컨텐츠를 할 때 결혼을 물어본 적 있어요 윤호피디한테. 물어나보지 뭐. 결혼 언제 하세요? 네. 결혼을 하신다면 저희를 초대를 하실 건가요? 저희 결혼식 때 규모가 작게 하고 싶어서 친한 친구만 초대하려고 해서. 아, 친한. 저희 친해요. 오? 친한데? 오? 저희 친하잖아요. 전화아키님이 해방촌, 이태원, 경리단, 여기에 마을 이장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친하다라는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죠? 100명? 아, 저희가 100명에 3명도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리체리 새 구성원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 어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춤 실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뽑으면 그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 뽑아도 도와주세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저희가 그러면은 다 낙서한 거를 종합을 해서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조나 아기 형부와 함께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 끝. 굿바이. 잘했습니다.